다마사슴. 친구들 안녕, 어서 와요.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사슴 친구를 만나볼게요. 전 사슴은 다 좋아해요. 까맣고 동그란 눈이 초롱초롱. 언제 봐도 귀엽거든요. 그래, 그럼 난 어때? 내가 바로 아름다운 다마사슴이란다. 우와, 넌 흰색 사슴이구나. 흰 사슴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응, 우리도 다양한 무늬와 색을 가지고 있는데, 난 보시다시피 멋진 흰 털을 가지고 있지. 다마사슴은 다른 사슴과는 다르게 생긴 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면, 다마사슴은 손바닥 같은 모양의 약간씩 볼록볼록 튀어나온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전에 다른 사슴에게 당근을 준적 있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너도 그걸 좋아하니? 나도 당근 아주 좋아해. 하지만 가끔 개구쟁이 친구들이 이상한 걸 주는데 모르고 받아 먹었다가 배가 꾸룩꾸룩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어떤 친구는 친해지고 싶어서 자신이 먹던 과자나 아니면 다른 동물의 먹이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동물 친구들에게 무척 안 좋은 일이랍니다. 자칫하면 그 친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물 친구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동물 친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에요. 그렇군요. 앞으로 꼭 주의해야겠어요. 내가 먹는 것이지만 친구들은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고마워. 너 같은 친구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친구들, 오늘 눈같이 흰 다마사슴을 만나봤어요. 친구들도 동물 친구들을 만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주는 친구는 없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마사슴.